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울산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가 약 600m고요. 총 과제 시간은 10분 15초입니다. 자, 여기가 출발 지역인데요. 여기서 운전 장치 수행 능력 4가지 항목 중 2가지를 랜덤으로 하시고요. 출발해서 첫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 주시고요. 돌발이 안 나오면 계속 진행합니다. 자, 경사로에 한번 정지, 일정지 하셔서 3초 후에 출발하셔서 좌초로 U턴식으로 돌아주시고, 자, 첫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보고 방향지등 켜시고 좌회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돌발 지역에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주차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 군데 빈자리에 주차를 하고 나오시면서 세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다시 우측으로 도시고 우측 도시고 우측 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로 좌회전 보시고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좌측 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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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언더바 최저 속도 20 그러면 20 이상 올리고요. 20km 이상 올렸다가 속도 줄이고 최고 속도 20 줄여야죠. 그죠? 네, 기어 변속까지 일종은 하시고 다섯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돌발은 지금처럼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우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종료까지 나오면 끝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0분 15초에서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계속 감점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대기실에서 차에 올라타시면 이제 한 40초 정도 지나서 시험을 시작할 건데요. 자, 체크해야 될 거 4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네, 시트 조절. 시트가 내 체형에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시트를 조절합니다. 내 체형에 맞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셔가지고 시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수 있게끔 최대한 높이 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사이드 미러를 좀 유튜브 공부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설명처럼 내 차가 조금 보이고 뒷바퀴가 살짝 걸쳐 보이게끔 그리고 지면이 다 보이고 여기 좌측의 황색선, 우측의 황색선이 이렇게 지면에 보이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나 이 커브 틀 때 황색선이 뒷바퀴 걸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벨트를 먼저 착용 안 하고 시트하고 사이드미러하고 맞추는 이유는 자,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거나 우측 사이드미러를 조정할 때 손을 뻗으면 안전벨트가 내 가슴을 쪼여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불편하니까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매면 상관없는데 안 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출발하다 보면 실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세 번째 착용한다 생각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미리 어디에 붙어 있는지 파악을 하십시오. 가끔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았는데 비상전멸등 늦게 켜시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이거 찾느라고. 그래서 비상전멸등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놓으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 시험이 시작도 안 됐는데 긴장이 되니까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락이 걸려요. 핸들이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락이 걸리면 자,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럴 때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시동키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락이 안 걸리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체크가 다 끝나면 자, 대시보드 위에 채점기가 달려 있을 거예요. 채점기가 어떤 채점기인지 확인하십시오. A형 채점기인지 B형 채점기인지 그러면 A형 구형 채점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울산면허 시험장은 제가 알기로 이 B형 채점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B형 채점기 보는 법이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입니다. 아직 20점 여유가 있어요.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자, 5점 감점 한번 됐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전체 코스를 완주한다는 목표로 두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 40초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멘트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엔진 시동을 거시고요. 시동 건 상태에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을 점검할 텐데요. 그게 첫 번째 전조등 조작 능력. 우리 야간에 키는 야간 주행등이라고 합니다. 그걸 상향등, 하향등으로 바꾸고 끄는 거 점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키는 와이퍼 조작 능력. 세 번째는 우리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을 갈지 이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 일명 깜빡이라고 그러죠. 깜빡이. 자, 네 번째 차를 출발시키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운전장치를 건드려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그때 와이퍼를 켜주셔야 돼요. 창문을 닦고 싶을 때는. 네, 비가 오면 또 습기차니까 네, 에어컨도 틀어주시고요. 그래서 출발 준비를 하시는데 출발 준비 첫 번째, 자, 좌측 방향지시등을 킵니다. 두 번째, 네,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이때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나서 계기판을 꼭 보셔야 돼요. 자, 브레이크라 써있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게 꺼졌는지. 자, 직각주차도 마찬가지죠. 주차했을 때 예, 주차 브레이크 올리죠. 삑 소리 듣고 내리잖아요. 이때 내렸을 때 이 계기판 한번 보셔서 불이 꺼졌는지. 가끔 주차 브레이크를 덜 내려서 실격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안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전방을 멀리 봅니다. 그래서 내 차의 A필러와 대시보드에 이 좌측 황색선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 미리 봐주시면 좋겠죠, 그죠? 예. 자, 울산면허 시험장은 지금 A형 채점기가 아니라 B형 채점기입니다. 설명은 그냥 A형 채점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원리는 같으니까요. B형 채점기 영상을 꼭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좌측 방향지시등 켜져 있으니까 네, 출발하십시오. 나오면 브레이크 밟고 기어를 네,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뭘 들어야 되죠? 삑소리 들어야죠. 삑소리 딱 들리면 방향지시등을 꺼야 됩니다. 이때 방향지시등을 못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감점 5점만 되면 상관없는데 이때 첫 번째 돌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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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오는데 자 돌발 두 번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돼요. 근데 방향지시등 감점 5점입니다가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돌발 멘트 두 개가 묻혀버려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돌발 듣고 브레이크 잡으면 벌써 늦었어요. 그래서 감점 10점까지 해서 총 15점 될 수 있으니까 꼭 방향지등 끄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는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방향지등을 집중하면서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얹어놓고 갑니다. 일정도 마찬가지 클러치 밟고 일단 넣었죠. 발은 브레이크 위에 클러치 위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돌발이 첫 번째 나오는 구간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 하십니다. 자, 방향지시등 껐습니다. 자, 돌발 나오는지 잘 보시고 채점기를 봤더니 자, 경사로 떴어요. 돌발은 살아있지만 이 1번의 돌발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버티기에 엑셀을 살짝 밟아줍니다. 10km에서 15km 사이로 엑셀을 밟아줍니다. 20km 넘으면 감점이니까 그래서 시간 단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돌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이 내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 발을 브레이크에 얹고 누르지 마시고 얹고 관성과 달려왔던 속도로 타력으로 경사로 탁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미리 브레이크 준비하고 있었죠. 자,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이 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주세요. 뭐 위에 정지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황색일 때 밟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뜨자마자 바로 밟으세요. 그리고 나서 초 보이죠? 예, 1초,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 떼시고 엑셀 밟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 발언지고 내려갑니다. 자,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정도 경사로 올라오면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정지하시고요. 똑같이 정확히 들어보면 여기서 반클러치를 3초 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3초 때 만드는 게 아니라 1초 때 반클러치 만들어 주시고 브레이크는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초가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럼 차가 올라갑니다. 클러치 닫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차가 올라가는 거 보시고 자, 차가 안 올라가면 클러치 약간 더 들어야 되겠죠? 뒤로 밀려도 약간 더 들어야 돼요. 닫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또 밟는 분들 있어요. 그럼 시동 꺼집니다. 자, 클러치 약간만 더 들면 약간 밀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자, 계기판을 봅니다. 4km 이상 됐을 때 그때 클러치를 다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차가 시동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자, 경사로 내려올 때는 일종은 그냥 기어의 힘으로만 내려갈 거니까 클러치 밟지 마시고요. 내리막에서 클러치 밟으면 속도 빨라집니다. 동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요. 축구공이 경사로를 내려가는 원리랑 같습니다. 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좌측으로 도는데 여기 급커브를 도는 걸 어려워하세요. 자, 이런 데 도는 데는 어려워하지 않는데 여기 급커브 돌 때는 자신 없으면 한번 정지하세요. 언제 정지한다? 사이더 미러와 이 여기 연석 보이죠? 연석? 이 커브 말고요. 이 여기 일자로 된 연석이 내 사이드 미러에 걸치면 정지하셨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럼 차가 천천히 움직여요. 그럼 핸들도 천천히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겠죠? 핸들을 필요한 만큼만 돌립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핸들을 많이 돌렸다는 얘기죠. 그럼 핸들을 반대로 풀어줘요. 그러면 꺾고 걸릴 것 같으면 반대로 살짝 풀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다시 한번 더 꺾어 주시면 되죠. 그럼 3등분 하나 둘 셋 이렇게 속도는 한 4km에서 6km. 더 빨라지면 브레이크 살짝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커브는 속도만 잘 줄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핸들을 나눠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좌측으로 도시고 마찬가지 좌측으로 도시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우측 도시고, 시선을 뭐 미리 신호도 보시고 좌측 방향지도 바로 켜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면 정선 넘었으니까 진행하는 겁니다. 엑셀 살짝 밟아서 그 다시 브레이크 바로 얹습니다. 왜? 두 번째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돌발 나오면 상관없는데 두 번째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나오면. 자, 주의하고 하시고, 마찬가지 직각 주차 그림이 뜨면 돌발 나온다 나 안 나온다. 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자, 들어오실 때, 자, 1번하고 2번 3번 4번 주차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이 가장 주차가 편해요. 왜냐하면 1번 3번 4번은 멈춰서 여기를 맞춰서 꺾어야 되지만, 네, 4번은 2번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원만하게. 그러니까 멈출 필요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누가 2번 주차하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1번을 하거나 3번을 해야 됩니다. 또 1번 같은 경우 3번 둘 중에 비교를 하라면 3번보다는 1번이 낫겠죠. 나올 때 편하게 나올 수 있죠. 요 선 밟아도 괜찮으니까. 이건 점선 밟아도 되냐 물어보면 아마 밟아도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점선이기 때문에 지금 실선으로 바뀌었으면 밟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알고 있기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주차하기는 낫다라는 거.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나옵니다. 하고 나오다가 자, 여기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나올 때도 좀 더 여기 넓으니까 나올 때 편합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돌고 주차 한번, 주차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속도를 올리는 구간, 가속 구간이라는 얘기 아니라 시간 단축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20 넘으면 안 돼요. 10에서 15km까지 엑셀을 살짝 밟아주세요. 돌발 안 나오니까 여기는. 자, 시간 단축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차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이제 신호 보고 도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찬가지 브레이크에 발 안 쥐고 돌아야 되겠죠, 그죠? 네, 네 번째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돌발이 미리 나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나왔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자, 가다가 돌발이 나올 것 같아서 브레이크 발은 쪽 하고 있는데, 자, 가속구간 파란색 떴죠? 그럼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속도를 약간 올려도 되겠죠? 시간 단축. 예, 돌발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여기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커브 때는 무조건 발은 어디? 브레이크의 발.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발은 좀 갑니다. 자, 이제 속도를 올릴 준비를 했는데 언제 올린다? 네, 마찬가지 중앙에서 들어왔을 때 이때 속도를 올리고 줄이고, 일종은 이때 속도 올리고 줄이고 기어 변속까지. 자, 이때 속도 줄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자, 과제 준비, 과제 시작, 이거 과제 끝.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이거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입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자, 주황색 들어왔어요. 붕! 25km. 왜 25km냐면 20에 딱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은 17km, 18km. 그래서 20 이상 안 올린 걸로 간주하고 감점 내려갑니다.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발안지고 속도 줄이면서 나갑니다. 왜? 돌발이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으니까 무조건 여기 나오죠, 그죠? 네,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지, 돌발, 돌발, 비상등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종. 일정도 마찬가지 좌측으로 돌고 나면 클러치 브레이크 발안지고 계시고요. 갑니다. 자, 채점기를 봤더니 파란색 바뀌었어요. 아, 돌발 없구나. 이때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단을 바꾸시면 문제가 뭐냐면, 자, 1단은 8km 정도 나오고 9km 사이 나와요. 2단은 12에서 13km 나와요. 그러면 5km, 6km 빠르죠. 근데 체감으로 2배 정도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엄청 빠르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커브 틀 때, 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클러치를 밟아버려요. 클러치 밟으면 어떻게 되죠?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평지니까 속도가 줄어요. 브레이크로 줄인 게 아니에요. 클러치를 밟아서 속도 줍니다. 경사로가 아닌 이상은. 자, 그러면 자, 커브를 틀었어요. 이때 핸들 풀고 다시 클러치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확 들면 잘못하면 꺼집니다. 속도계를 보시고 2단이니까 7km, 8km 이상이면 확 드시고 7km, 8km 이하면 천천히 동력을 붙여주세요. 그럼 시동 꺼집니다. 마찬가지 다시 클러치 밟아버려요. 그럼 속도가 줄겠죠, 그죠? 예.
뭘로 준다? 예, 마찰력과 중력으로. 다시 핸들 풀리면 클러치를 들 때 계기판 잠깐 보시고 속도가 5km야 천천히 들어주셔야 돼요. 자, 파란색에 2단 바꾸는 겁니다. 그죠? 파란색에 2단 엿대 바꿨어요. 그죠? 엿대 바꾸셔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파란색에 2단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엿대 들어와서 주황색이 됐어요. 그죠? 엿대 2단 바꾸면 진액기어 관점입니다. 자, 과제, 가속보안 과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본대로 하는 방법. 자, 교본대로 먼저 합니다. 붕, 25km 클러치 밟고 3단. 자, 속도 브레이크로 줄여주시고 다시 2단. 그리고 클러치 살듯 치고 나갑니다. 자, 이게 어렵죠, 그죠? 왜 어렵냐면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이게 실제로 여기 40m인데 실제로 체감은 우리가 30m 안에서 다 해야 돼. 이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숙제를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30분씩 나눠서 숙제를 나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숙제와 B라는 숙제. A는 뭐 속도 숙제, B는 뭐 기어 변속 숙제. 자, 그래서 2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황색 됐습니다. 속도 과제부터 붕 빨리 올리는 거예요. 늦게 올리면 안 돼요. 늦게 올리면 여기서 기어 변속 못해요. 빨리 올립니다. 붕 25km 속도 줄여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속도 줄이면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자, 10km까지만 줄여주세요. 자, 클러치를 살짝 드시는 게 낫겠죠, 그죠? 동력이 없으면 저까지 못 가니까 살짝. 그 다음에 아직 여유가 있죠? 이제 클러치 밟고 3단이다. 속도를 미리 줄였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속도를 여기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어 변속을 같이 했을 때 여기서 줄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는 속도를 줄였다 바로 줄였기 때문에 이종 보통처럼. 자,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클러치 밟고 3단 2단.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 바꿔서 B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 들어오면 3단 2단. 그죠? 클러치 잘 들고. 자, 클러치 다 들어야 돼요. 엑셀 부 25km. 그 다음에 속도 줄여. 그리고 클러치 브레이크 반환지고 돌발 잡고. 이런 식으로. 예,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채점기는 지금 A형 채점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울산 면허 시험장은 채점기 이거 아니니까 제 채점기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림만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좌측으로 돌고 우측 방향지등 켜야죠, 그죠? 핸들 풀리면 바로 키세요. 여기서 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키세요, 이때. 예, 미리 키세요. 항상. 자, 우측 방향 키시고, 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나갑니다. 여기서 멈춰가지고 또 저기 종료 글자 안 보인다고 여기 멈춰가지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기어 빼고 안전벨트 푸는 분들 있죠? 실격됩니다. 끝까지 나오세요. 언제까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가 딱 들리는 순간 채점기는 꺼져요. 그래서 더 이상 채점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기어를 P나 N으로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면 되겠죠, 그죠? 일종이죠. 그리고 방향지등 끄든 안 끄든 상관없어요. 채점이 끝났어요. 더 이상 채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오시라는 거. 자, 이상으로 울산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많이 보시고 제가 올린 거 다 보세요. 다 보셔야 한 번에 붙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보십시오. 긍정의 파워와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례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